테리의 헬로 토이. 킹크랩 이거 아니야? 당기는 거? 난 못 맞추게 해야 하기 때문에 모른다! 헬로 친구들! 베리예요. 친구들 오늘 베리가 토이키리에서 뚝 따온 장난감은 바로바로 짜잔! 티티체리 방탈출 장난감! 졸리달과 무인도예요. 무인도 속에 졸리달이 갇혀있다고 하는데요. 과연 어떻게 된 사연인지 베리와 함께 졸리달과 무인도와 함께 신나게 놀러 가볼까요? 슝슝슝! 베리의 헬로토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아이고 더운가. 아 벌써 봄이 오다 못해 여름이 오고 있는 것 같아. 빨리 친구들이랑 바닷가 가자고. 여행 계획 잡아야겠다. 바다에 가면은 시원한 바닷바람 그리고 맛있는 해산물들 많겠지? 베리 베리! 어? 나르형 무슨 일이야? 너도 바닷가 같이 놀러 갈래? 아니 그게 아니라 지금 지구의 바다가 사라지고 있대. 뭐라고? 나 지금 바다 갈 계획 세우고 있었단 말이야. 바다가 사라지면 내 여름 휴가는. 아니 그게 문제가 아니라 바다가 사라지면 지구 전체가 위험하다고. 아 내 여름 휴가가 아니라 지구가 위험하다고? 왜 지구에 바다가 사라지고 있는 건데? 졸리다리랑 퍼즈니 머리 무인도에 갇히는 바람에 지구의 바다가 몽땅 사라지고 있대. 뭐라고? 그러면 그 졸리다리란 퍼즈니머를 베리가 구하러 가야지. 1억 번의 우주를 넘어 티티베리 출동! 여기가 바로 졸리다리 갇혀있는 무인도구나. 오 빨리 뜯어볼게. 난이도는 체리 한 개짜리. 힘 조절 이번에는 띠로리. 괜찮아요? 뜯는 거에는 아무 상관 없으니까요. 짜라란. 자, 힌트가 숨어져 있는 상품 설명서는.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여기 힌트가 숨어 있는 상자 집은 옆에다 둘게요. 뭐야, 벌써부터 열쇠가 있네? 야자수 열쇠가 벌써부터 나왔어요. 나르숑, 이거 어디서 나온 걸까? 글쎄, 나도 모르겠숑. 우와! 졸리달! 졸리달! 거기에 갇혀 있는 거니? 졸리달! 이 무인도는 졸리달이랑 똑같이 생겼쇼. 앞에 있는 파인애플이 마치 졸리달의 눈. 그리고 앞에 조개 같은 거는 졸리달의 이빨 같이 생겼다쇼. 오, 그러네. 이렇게 보니까 눈, 코, 입, 그리고 팔까지. 훗! 오, 여기는 야자수 이렇게 있고. 오, 완전 무인도의 느낌이 나는 나무랑. 얘는 뭐 무슨 구멍이 있어요? 졸리달이 여기로 들어갔나? 나르신 뭐 여기 들어갈 수 있어? 한번 들어가 보겠쇼. 나르숑은 포기! 그래, 딱 봐도 들어갈 것 같진 않나? 이 졸리달과 무인도를 뜯으니까 나온 이 야자수 키는 어디에 넣을까? 아! 여기 오아시스 가운데 열쇠가 들어갈 수 있는 구멍이 하나 있거든? 여기도 있고. 한 번씩 다 넣어볼까? 핫! 1억 번의 우주를 넘어! 여기가 딱인데. 여기가 뭔가 야자수가 자랄 것 같은 그런 비주얼이란 말이지. 여기가 아니면. 오! 맞네! 베리가 못 듣고 있었던 거네. 우와! 다 펼쳐졌어. 이번 방탈출 게임은 엄청 신기하게 생겼다, 나르숑. 일단 여기 이렇게 분리가 돼서 하나의 덩어리가 또 나왔는데. 우와! 이건 뭐야? 꽃게 아니야, 꽃게! 꽃게, 꽃게! 아! 어? 근데 첫 번째 힌트가 아니라 일단 두 번째 힌트부터 나오네요. 전설의 성을 향해 나침반을 맞추고 당겨라. 오! 나침반을 맞추라고? 꽃게 안에 여기 나침반이 있었거든요? 이 나침반을 맞추고 당기면 된대요. 여기 나침반 뒤에 이 바늘 말고 뒤에 N과 S 이쪽을 같이 맞춰야겠죠? N과 S 그리고 당겨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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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킹크랩 이거 아니야? 당기는 거? 난 못 맞추게 해야 하기 때문에 모른다! 그럼 옆에 있는 3번 힌트를 한번 다시 볼까요? 지팡이로 태양과 달을 만나게 하라. 그리하면 문이 열릴 것이다. 라고 써있네요. 아마도 졸리달이 보물상자처럼 생긴 이 상자 안에 숨어져 있을 것 같은데 이걸 열면은 바로 졸리달이 나올 것 같은데? 베리 힌트를 좀 더 열심히 볼까? 슝! 베리! 여기 힌트를 끝까지 봤어야지! 나침반 표시가 그려져 있잖아? 저기 별 쪽을 향해서 나침반을 돌리면 되지 않을까 쇼. 오!
그러고 보니 여기 밑에 나침반 더 그림이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11시 방향으로 N극을 돌려주면 되지 않을까요? N극이 여기 있으니까 슈슈슈슈 11시 방향 그리고 당겨라! 오! 야, 열었어 열었어! 나침반 방해 작전 실패했게! 개걸음으로 도망가게! 제가 드리는 성공! 그 다음에 그러면 여기 세 번째 힌트 다시 지팡이로 태양과 달을 만나게 하라! 그리하면 문이 열릴 것이다! 지팡이가 아마 여기 있는 지팡이가 될 것 같은데 이걸 떼? 있네요? 태양과 달을 만나게 하라고? 어떻게 만나게 하지? 열심히 생각해봅시다. 달은 여기 있고 태양은 여기 있고 태양과 달아 만나라! 슈리슈리 마슈리! 뭐야,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잖아? 이게 마법의 지팡이인 줄 알았는데? 어? 마법의 지팡이가 아니라 친구들 자석의 지팡이였어. 여기 자석이 있는데요? 할로. 이 자석으로 해를 와! 마법의 지팡이가 해에 쭉 달라붙었어요. 마법의 지팡이로 해를 잡아서 달과 만나게 슈. 이렇게 꿀이 펴주고 나 졸린데 날 누가 구출해준 거야? 여기 보물 상자에서 평생 잘 수 있었는데. 아니 너가 여기에 갇히는 바람에 지구에 있는 바다가 계속 사라지고 있었다고. 그래도 날 구출해줘서 고마워 티티베리. 나도 졸리달을 구출해서 너무너무 기뻐. 그나저나 졸리달, 이 보물 상자 안에 어떻게 하다가 갇히게 된 거야? 그건 디노스가 내 조개구이 식당에서 조개를 먹다가 진주를 씹는 바람에 이를 다쳤대. 그래서 치료비로 진주 1,000개를 가져오라고 해서 조개를 까다 잠들었더니 화난다고. 정말 조개수가 진주가 있을 수도 있지, 이가 좀 깨질 수도 있지. 그거는 솔직히 그 식당에서 조금 잘못하긴 한 건데 진짜 니노스 어떤 마법사인지 치사하다 치사해. 그러니까 근데 나 여기서 졸려서 자고 싶은데. 졸리달! 장난 안 돼! 이래야지 일! 조개구이 식당! 아이쿠! 왔다. 나는 이만 조개구이 손질하러 갈게. 친구들 만나서 반가웠어. 졸리달 안녕! 아이고, 졸리달 저렇게 졸려서 식당 일을 제대로 할 수나 있을런지. 잘 가. 나도 괜히 졸린 것 같아. 친구들, 이 졸리달과 무인도 접는 방법을 하기 전에 여기 숨어져 있는 아이템! 우리 졸리달에는 이 베개가 숨어져 있어요. 짜라란. 이게 이불이고 이게 베개고 여기 우리 퍼즈니멀 하우스 무인도에다가 베개를 여기다가 놓을 수 있고요. 이불은 짜라란 이렇게 이불이에요. 졸리달이 이불을 덮는 거죠. 이렇게 베개도 빌래 졸리달? 베개도 비고 이렇게 베개랑 이불을 분리해서 여기에 조립할 수 있다는 거. 자, 다시 조립을 시작할게요. 여기다가 베개를 다시 넣고 이불도 넣고 나 다시 창자 침대로 돌아갈래. 안에다가 넣어주고 닫아주고. 처음에는 해와 달이 이렇게 됐었죠? 이걸 다시 이쪽으로 마법의 자석 지팡이를 이용해 움직여서 여기에 다시 지팡이를 켜라. 이게 1시 방향으로 되어 있을 때 여기 홈에 맞춰서 다시 돌려주고 짜잔! 다시 상자가 닫혔죠? 꼬깨! 베리의 나침반 퀴즈를 방해하던 이 킹크랩까지 다시 이렇게 감싸줘서 짠! 이렇게 안에다가 넣어줄게요. 닫아주고 여기 야자수 열쇠를 빼서 다시 야자수를 위에 오아시스에다가 꽂아주면 다시 처음 모습으로 되돌리기 성공!